엄마는 자체 사주에는 사주 아니라 엄마 딱 들어오는 인품이 굉장히 있고 사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남한테 이런 소리 듣기 싫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여태까지 왔어. 그쵸? 맞아요. 그런데 노년에 들어와서 자식궁이 지금 약해. 왜냐면 엄마 여기 들어오면 여기 자식궁이 이게 자식이야. 근데 지금 시커매. 아주 시커머거든. 그래서 슬화 자손으로 인해서 엄마 마음고생을 하라고 했고, 사실 우리가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잖아. 신랑 복이 없으면 자식 복이 없다고. 엄마 남편 복도 없으라고 했어. 소갈이 많이 하고 살아야 됐고, 내가 모든 걸다 내려놓고 그냥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또 노년에 들어와서 엄마가 자식으로 마음앓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형국이다 그러죠. 그래 안 그래? 결혼은 그러시죠? 못했으니, 그런데 우리 장남 자손을 둘러봐. 어? 둘러보면은 이 자손이 사실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눈높이가 높아. 본인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눈높이가 높고 또 본인보다 예를 들어 한두 살이 아니라 한네살 이에 젊고 물론 남자들이 이쁘고 그런 사람을 선호하잖아. 그치? 직장도 좋아야 돼. 근데 자기 꼴을 생각 안 하고 지금 본인 지금 그런 추세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지금 장가가기가 무척 어려운 걸로 지금 보여주거든. 그런데 우리가 또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하잖아, 엄마. 그쵸? 얘 마음 새까야 돼. 마음 새까야 돼. 안 가진 않아. 못 가진 않아. 근데 본인이 이제 자꾸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엄마, 못 가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이 아들이 지금 고지식한 게 굉장히 많아. 알 거예요. 고지식하고. 자기만의 성격이 누굴룩을 하질 못해. 네모난 성격이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엄마가 이 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속 터지고, 악이 확확 터질 거야. 그런데 원래 남자의 사주지만 좀 여자 같은 유들유들한 그런 성격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장남 자손은 마흔셋 정도 간다. 그래야 여자를 만나는 형국이고, 지금은 주위에 여자가 있어도 내 눈에 차질하는데 어떡해? 솔직하게 얘기해서 병기 삽질한대! 왜 그런지 알아? 알아요? 본인 일을 생각 안 하고, 너무 좋은 사람만 지금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신령에서도 지금 굉장히 답답해. 물론, 직업이나 이런 거 했다고, 그렇다고 엘리트도 아니야. 아, 틀리면 틀리다 얘기하셔도 돼. 엘리트도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다가 그 상황을 뭐, 그렇다고서 내가 뭐, 뻔뻔하게 뭘, 집안에서 뭐 그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 이자손나비가 좋은 여자를 더 이쁜 여자를 젊고 직업도 있어야 되고 따지는 게 너무 많아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43세 가서 2년 정도 있다가만 여자를 하나 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속은 끓이지 마 장가는 가는 운은 있어 그러는데 지금 사귀고 있는 아가씨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저보다 10살이 어린 아가씨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아가씨를 지어야 돼. 훨씬 어린 아가씨. 그러는데 이 앞전에도 한번 이제 그런 아가씨가 했는데 이제 좀 이제 저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조금 그러니까 그냥 하고 이번에는 또 이제 누구 소개로 만났는데 이제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나는 빨리 결혼을 해야 되니까 안 만나겠다. 그러는데 이제 그쪽에서 소개해 준 사람이 그쪽 아가씨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소개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만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서로 지네들끼리는 괜찮아 봐요. 서로 마음은 서로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이 인연인지 아닌지. 아니요. 예. 힘들어. 그 그래요. 아가씨 만나보면 엄마가 예. 조금 사바세계가 있어. 굉장히 강하거든. 그 아가씨가 10살 싹싹하고 이런 건 있지만은 엄마 눈에 확안들 거야. 그리고 지지배가 지금 이분 그 운기로 봤을 때는 분명히 자기밖에 모르는 그게 있어서 처음에는 봤을 땐 싹싹해서 엄마가 한 좋은 번도 것저안 봤, 안 같으면서도 봤어요. 한번 만나보세요. 제가 그, 말한 대로 그 아가씨 생일이 양력으로 9월 7일로 알아요. 양력으로. 10살, 딱 10살이 그러니까 어린 거. 어린 여자를 좋아한다니까. 좋아한 건 아닌데, 우연하게 그렇게 만난 거예요. 아니야, 좋아해. 그래요? 좋아하고 따지는 게 많고. 우리 그러니까 안에 예를 좀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4살 아주 이전이어야 되는데, 맞아. 요즘 젊은 애들이 솔직하게 뭐,
남자도 네. 직업이 좋아야 되고 네. 근데 인물은 좋아 솔직하게 인물은 나쁘지 않아 아가씨, 매력적이야 아가씨가요? 아니 아니 아들이 아들이요? 어 아들이 좀 매력적이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그지 같은 매력이 있다고 하잖아 네. 그러니까 확 잘생겼다 이건 아니지만 어디 가면 인물 딸리는 인물이 아니야 그리고 만날수록 사람이 말 이런 것도 재밌게 하고 하기 때문에 여자가 에이, 따르거든 우리 아들 엄청 착하긴 해요 에이. 내 새끼 안 착한 사람이 어딨어 고수도 지수 다 내 새끼 이쁘지 근데 이 언니야는 지금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너무 철부지에다가 속이 꽉 찬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하더라도 어, 이거를 결혼을 끝까지 지킨다는 보장은 없어 왜냐면 43까지 일단 기다리라고 해 급하게 서두르게 되면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 하잖아 엄마 괜히 장가 시켜놓고 결혼해놓고 여자 도망가면 어떡할 거야 100%예요 엄마 100%예요 그래서 43세 만나는 여자 43세까지 이 여자를 지키면 이 여자하고는 가는 거는 나쁘진 않는데 지금 제가 이 여자분을 둘러보면 이게 뭔지 모르게 좀 정상적이지 않나 아, 그래요? 엄마가 맞나 봐 같은 직장에 우리 아들이 이제 공무원인데 같은 직장에 이제 있는 공무원 아가씨인데 이제 말은 들어보니까 가정도 부모님도 이제 같은 이제 공무원 집안에서 자란 그런 아가씨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마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딸리잖아요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쪽은 아직도 멀었잖아요 나이가 이제 31인데 그래서 그쪽에서 반대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할 때는 힘들어 2년을 결혼을 한다는 건 분명히 힘든 게 보여주고 43세나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만약에 성공이 되면 그쪽에서도 오케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급하게 엄마 마음 먹지 마시고 사람은 2년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정해져 있어 그때까지는 맞아. 엄마가 소갈이 끌지 마셔 아들 장가 갑니다 혼자 보여 엄마 손에다가 안아주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래 엄마가 더 애가리를 치게 되면은 아들이 또 급하다 보면 사람이 아무나 만나서 결혼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꼴이 돼버리니까 엄마가 급하게 마음 먹지 마. 난 솔직히 우리 장남은 걱정이 솔직히 크게 없다. 근데 이게 장녀가 걱정이야. 그래요? 어, 장녀가 걱정이야. 이 딸은 결혼을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아마 요즘 같은 상황에 그냥 엔조이로 사람들 만난다든가 또 남자에 대한 그런 생각보다는 어, 명예욕이 굉장히 많은 친구거든요. 명예욕이 많고 어, 내가 하는 거에 좀 욕심이 많아서 일하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벌쳐나가고 그걸로 인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형국이야. 근데 결혼에 대한 생각은 크게 없어. 말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얘기해? 꺼내 라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결혼에 대한 생각이 너무 없어서. 꺼내려고도 안 해요. 어,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못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안 할 거야. 왜? 그 가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 마음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버지한테 좀 상처가 많은 듯해. 이 딸이. 그래요. 마음에 아리가 좀 있었던 걸로 보여주고 또 엄마네 가정이 어, 나름대로는 잘 사셨다고 하더라도 이 채씨에도 이 자순나비가 아버지한테 대한 남자에 대한 마음 오빠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남자를 그렇게 돌같이 생각하는 그런 성품이 있어 그래서 결혼은 본인이 안 하려고 들기 때문에 어, 또 가숙살도 있어요 가숙살이라는 건 본인이 결혼보다는 명예 그런 쪽으로 더 욕심이 많아서 일 쪽으로 돈 버는 거 어, 그런 데에 아마 좀 지심이 많을 거예요 이 딸이 그래서 엄마 어, 물론 이제 요즘 친구들이 거의 이렇게 결혼에 대한 생각을 사실 많이 하지는 않아. 근데 이제 부모 입장은 또 틀리지. 하나 나서 손녀도 봐야 되고 손자도 봐야 되는데. 그런데 아들은 일단은 결혼 들어와요. 근데 딸이 지금 생각이 없기 때문에 딸은 엄마가 자꾸 하라고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 받아야 할 거야. 많이 받아야 돼. 그리고 엄마도 활동적이다. 엄마도 활동이 있어야 돼. 엄마도 움직여야 되고. 또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베풀고 살아야 돼. 많이 베풀고 살아야 돼. 우리 엄마는. 이 집에 시주단지가 지금 아까부터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공을 들였던 할머니가 누구야? 여하튼 뭐 여하튼 이제 우리 시어머니나 시어머니 엄청 이제 옛날 분이었으니까 뭐 공을 들은
뭐 절에도 가셔서 뭐 이런 것도 하시고, 근데 이제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지금은. 그래서 공줄이 좀 끊겼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는 절이나, 네. 그래서 그냥 꾸준히 아이들을 위해서 빌어줘. 아, 그래요? 그것도 네. 베품이야. 네. 아이들 위해서 베푸는 것도. 네. 그리고 엄마는 어쨌든 자식들은 이만하면 솔직히 잘 됐어. 근데 속을 끓인다는 것은, 끝까지 속을 쓰이는 거는 딸 때문에 마음 앓이 많이 하실 거야. 네. 지금 엄마 왼쪽이 여기가 네. 많이 지금 까맣거든. 네, 네. 이게 이제 자식공을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최 씨에도 나는 자순나비는 올해 결 만약에 네. 올해 만나 뭐 급하게 결혼하게 되면 이 자손 깨져요. 밥 깨지시 그냥 깨져버리는 형국이고 애 낳고 예를 들어서 여자가 도망가는 형국이 돼버리니까 급하게 밥 먹지 마. 알았지? 네. 딸은 아예 포기하고 있어. 본인이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본인이. 아마 결혼 얘기하게 되면 아예 그냥 무시해버릴 거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또 제가 또 안달복달해서 또 이렇게 만나라고 누구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또 안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긴 만나도 예. 아까 있잖아요. 엔조이로 만난다고. 예, 예. 그냥 친구. 남자나 예를 들어서 애인으로. 근데 결혼이 아니야 이 친구는. 예. 나한테는 지금 사모를 쓰는 게 안 보여, 엄마. 사모를 쓰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형국이야. 보자. 장담은 친구를 사귀어서, 근데 이 친구는 깨져요. 지금 만나는 친구는 분명히 깨져요. 끝까지 이뤄지는 그런 친구는 아니니까. 근데 올 가을에서 네. 내년 초에 만나는 그 친구가 네. 이 친구의 좀 인연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장가는 가. 근데 딸이 문제라 소개를 시켜줘도 그때뿐이고 그게 이어지지 않고 네. 상처를 받은 게 많네, 엄마. 우리 장녀가. 아, 그래요? 상처받은 거 있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서 남자를 조금 약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뭐 결혼해서 이렇게 살까? 이런 마음이 없는 아이야 지금. 그러는데 저희 딸이 유학을 가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유학? 예. 올 가을로요? 여름에? 여름에. 여름에? 예, 8월에. 양력 8월. 8월에. 양력 8월이면은 이제 거의 끝으로 지금 보여주니까 여름 끝에 네. 가을 이제 초승으로 지금 보여주거든. 네, 네. 근데 가도 나쁘진 않아. 가도 나쁘진 않아. 그리고 일적으로는 욕심이 아까도 많다고 했잖아요. 네. 굉장히 포부가 커요.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일 가는 데서는 내가 칭찬을 받고 네. 올보다는 내년에 또 승진도 있어요. 네. 그 일하는 데서나 아니면 네, 네. 내가 만약에 지금 상황 쪽으로 네. 있다 보면은 거기서 칭찬을 받고 네. 별을 난단 말이야. 네. 별을 난다는 건 승진이 있는 형국이야. 네. 그래서 일은 걱정할 게 없어 이 아이가. 네. 앞으로는 네. 돈도 많이 벌 거고. 그런데 나는 제가 저는 자식이 결혼을 해서 나는 그래요. 갔다 오더라도 가라고. 진짜로 저는 갔다 오더라도. 갔다 오더라도? 네. 엄마 소원이야? 네. 갔다 오더라도 가라. 근데 어쨌든 진석이는, 그 아이는, 장남은 네. 지금 보여주는데, 네. 장녀가 보이지 않아, 엄마. 네. 근데 이제 유학도 2년을 가거든요. 8월 달에 가면 2년을 가는데, 몰라. 나한테 지금 안 보여. 네. 보이지가 않아. 끝으로 조금 얘기가 만약에 네. 늦게라도 친구를 본다면 네. 한 진짜 5년에서 네. 한 8년 정도 있어야 뭐가 보여. 나는 미국 가서 어떤 남자라도 하나 만났으면 그게 소원인데. 하여튼 여기 불도 엄마가 비는 데 있으면 거기서 좀 빌어봐. 그냥 마음으로도 빌어. 비는 데는 없고. 절이라도 가고. 예. 그냥 간단하게라도. 저기 저희 남편이 지금 53년생 뱀띠거든요. 그러니까 70. 예. 저희 남편은 좀 어때요? 70이거든요.
작년 재작년이 굉장히 많이 바람이 불었어. 힘든 온기였거든요. 네. 근데 입은 몸 안 아파? 아직까지는 지금 뭐 몸수가 혈압이나 네. 이쪽으로 좀 조심하고 가셔야 돼. 그래요? 아직까지는 몸쪽 좀 조심하고 가셔야 되고. 아직까지는 뭐 별로 그. 근데 몸쪽을 좀 조심하고 가셔야 돼. 네. 이분이 지금 우리가 건강했던 사람들이 한 번에 그렇죠. 이렇게 예를 들어 가버리잖아. 네. 이렇게 돌아가신다는 네. 것보단 쓰러지는 네. 운기가 네. 모여 있어. 네. 그러니 대주님이 일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하는 건 좋으나 올해 동지 섣달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네. 내 몸수에 이름 있는 병이라도 줘야 되고 약이라도 먹어야 되는 형국이야. 아, 대주님이 네. 그러면 대주님 지금 뭐 하시는데? 지금 뭐 이제 직장은 이제 정년퇴임을 했고 그냥 소일거리로 그냥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그냥 거기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일은 그냥 꾸준하게 그냥 들어오는데 네. 이분이 직장 운기도 바꿔야 되는 형국이거든. 네, 그래요. 지금 있는 그 일을 사무실 하면서도 네. 이게 조금 마찰이 좀 사람들하고 좀 생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는 조금 뭔가 이동수가 있다든가 좀 이렇게 변동수가 있다든가 그런 운기에 좀 들어와 있어요. 근데 너무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돈보다는 건강이 네. 최고야. 네. 네. 그죠. 근데 이 대주가 지금 자꾸 한번 바람을 맞은다든가 에이. 바람이 뭔지 아시죠? 네. 그래서 몸에 조금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10월부터 무조건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먹는 거 신경 좀 써주시고 그렇게 가고 나면 괜찮은 거야. 괜찮아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어, 엄마. 솔직히 그냥 살아를 가는데 엄마가 엄마 스스로 지금 막 너무 아니 근데 애들이 이 나이 먹도록 결혼을 못했으니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 네. 엄마 애들 장남은 너무 눈높이가 높다고 아까 얘기잖아 어린애를 좋아한다고 엄마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린 사람을 너무 좋아해 근데 어린 사람도 들어와 있긴 하지만 그것도 뭐 어린애도 뭐 직업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너무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작년은 아예 생각이 없어, 엄마. 하여튼 내 후년에 한번 봐봐. 네. 잔치 벌어지면 한번 놀러 오셔. 네, 아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 아유.